좀 목발 찍고 다녔어요. 목발 없이 목발 찍고 다녔어요. 목발 찍고 다녔지? 목발 찍고 다녔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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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발 찍고 야, 그래가지고 근데 이 여기가 뼈가 튀어나오고 여기도 팔이 튀어있고 그리고 이제 다리도 여기 다 이렇게 두꺼워가지고 여기 있으면서 잘 못 걸어요. 걷기야 걷지만 좀 힘들고 이러는 것도 못 들고 못 들고? 네. 저 물도 못 들어요? 물이야 들지만 근데 이걸 못 든다고요? 아, 그렇군요. 어이. 그럼 어느 정도 못 들었어요? 뭐 물병도 겨우 들고 아. 이런 것도 아 물병도 겨우 들고 한번 들어보세요. 안 아파요. 안 아파요? 저것도 들어보세요. 의자 좀. 아 들어요 들어. 이거 한번 들어보세요. 오이 할렐루야. 루마침 영으로 물도 못 들었는데. 어? 오이! 아니, 이렇게. 근데 안 아파요, 안 아파요. 이게 뛰지만 아팠어요. 너무 아파는데 안 아파요. 그럼 못 뛰었어요, 원래? 네, 아파가지고. 그러면 여기 내려갈 때 어떻게 내려갔어요? 이렇게 내려갔어요. 한번 그렇게 내려가보세요. 한번 해보세요. 네. 이렇게 내려갔어요. 네, 그렇게 내려갔어요. 진짜 언니가 밑에가 손상돼서 많이 아파서 이번에 못 들고 설거지도 못할 정도였는데 지금은 안 아파요. 그럼 이게 잘 못 들었어요? 네, 못 들었어요. 근데 기도 받고 금방 나왔어요. 한번 해보세요. 이거 들어보세요. 안 아파요? 할렐루야. 못 됐어요? 아, 그러면 이거 놓고 저 의자 좀 들어봐요. 의자 좀. 이거. 오이! 오이! 이거 못 들었어요! 할렐루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십니다. 예수님은 여러분들이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하기를 원하고 그보다 더 큰 일을 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 감이라. 아멘. 보혜사 성령이 오시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예수께서 하신 일도 할 것이고 또 큰 일을 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큰 일에 쓰임 받기를 원하시고 또 큰 일을 한 사람에게는 장차 우리가 저 영원한 천국에 가면 큰 상급으로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상급은 행한 대로 갚아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현대교회를 보면은 주께서 하신 큰 일이 일어나지 않고 또 믿는 자들도 주께서 하신 일도 할 것이고 또 큰 일을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근데 이러한 일이 잘 안 일어난다는 것이죠. 그럼 여러분들이 볼 때 과연 주께서 하신 큰 일이 무엇이냐 그 말이죠. 마가복음 5장 18절에서 20절에 보면 예수께서 배에 오르실 때 귀신 들렸던 사람이 함께 있기를 간구하였으나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너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신 것을 내 가족에게 알리라 하시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대가볼리의 재판이 모든 사람이 놀랍게 여기다라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다 건너편 고라사인의 지방에 이르렀을 때 배에서 나오실 때 그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서 거쳤는데 아무도 그를 쇠사슬로도 멜 수 없게 되었으며 이는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에 매었어도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뜨렸으며 그리하여 아무도 그를 제할 힘이 없었습니다. 또한 밤낮 무덤 사이에서 산에서나 늘 소리를 지르며 돌로 자기 몸을 해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가 멀리서 예수를 보고 달려와 절하여 큰 소리를 부르죠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게 하지 마옵소서. 이는 예수께서 이미 그에게 이르시기를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 나오라 하였습니다. 네 여러분 이 귀신은 어떤 귀신이냐 더럽다는 것입니다. 이 더러운 귀신이 사람을 들어가게 되면은 저렇게 무덤 사이에서 소리 지르면서 지나간 사람에게 위협을 주고 두려움을 주고 그렇습니다. 이 귀신이 들어가면 더러운 귀신이 들어가면 사람이 더러워진다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귀신을 들린 사람을 쫓아내니까 그가 치안받고 집에 가지 않고 예수님과 동행하기를 원했지만 예수님께서는 아니다 너는 가서 주께서 너에게 하신 큰 일을 가족에게 알려라.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대가벌레 전판이 모든 사람이 놀랍게 여기더라. 여러분 이 주께서 하신 큰 일이 무엇이냐 그 말이죠. 이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 바로 주께서 하신 큰일이요. 그래서 사람을 자유케 하는 것은 큰일인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귀신이 들어가면 더러운 귀신이 들어가면 큰일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는 여러분들의 큰일 하기를 원하는데 큰일이 무엇입니까? 바로 귀신을 쫓아내는 것입니다. 너희는 온천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라. 믿고 침례를 받은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은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낸다. 여러분 이 귀신은 누가 쫓아낸 게 아니고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오늘 믿는 사람들이 다 예수 이름을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그 구원받는 그 이름으로 그 더러운 귀신을 쫓아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 믿음의 가정들이나 또 여러 사회적으로 이렇게 볼 때, 예, 사람들 귀신이 많이 들려 있는데 전혀 이거를 깨닫지 못하는 것이죠. 오늘날 많은 사람의 중독이 있습니다. 이 중독이 뭡니까? 이 바로 더러운 귀신이 들어가면 사람을 중독을 일으켜서 결국 자살을 하게 하고 우울증이 생기고 조울증이 생기고 이런 많은 현상이 있는데, 우리는 귀신에 대한 말을 절대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교회가 이걸 이상히 본다는 것이죠. 그러나 무당한테 가면은 누구 귀신이 들어갔다 뭐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귀신 들린 사람들이 어디를 가냐, 무당한테 갑니다. 그러나 무당에는 귀신을 쫓아내는 게 아니라 끼리 자기들끼리 이렇게 이용한다 그 말인 것입니다. 그러면 이 귀신을 누가 쫓아야 되냐 그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베드로에게 말하기를 반대가 내 교회를 반석에 세울 텐데 음부의 권세가 넘지 못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그 음부의 권세 이길 수 있는 것이 바로 예수의 이름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야고보서 4장 7절에도 보니까 마귀를 대적하라 그러면 도망가리라 말하는 것입니다. 구약에는 마귀를 대적하라 이런 명령의 말씀이 없었습니다. 아담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죄로 사망이 왔고 인간은 죄종이 되었고 진자는 이긴자의 종이 되어서 이 마귀의 종이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 임금을 제할 자가 없는 것이다. 바로 이 세상 임금이 마귀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또 이스라엘 민족을 세우시고 자기 백성으로 세우셨으나 그들에게 선지자를 통해서 큰 권능을 그들이 주었으나 특별히 선지자들에게, 그러나 모두에게 이런 권세를 주신 적이 없습니다. 이 귀신은 하늘나라의 권세가 있어야만이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오셔서 그 말씀의 권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더러운 귀신을 명함에 떠나가더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예, 우리는 이렇게 이제 자기 자신을 방어하기 위해서 우리는 말씀이 있다. 여러분, 아주 우리 말씀이 거해야 된다. 너무 그런 쪽으로 치우치지 말아라. 이렇게 설교하시는 분들을 보면은, 자, 근데 그분의 그 말씀을 들어보면 권세가 없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회당을 가르치는데 그 말씀에 권세가 있습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과 저 사위관 바리새인들을 보니까 그 사위관 바리새인들은 권세가 없었습니다. 이 말씀을 애우고 가르친다고 했으나 그러나 예수의 말씀에는 권세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에게 진리를 주신 것은 이 권세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왜 귀신이 나가는지 아십니까? 바로 귀신이 우리가 특별히 불을 받아서 나가는 것도 아니고 바로 그 예수의 이름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 예수 이름의 권세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저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도 다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 이름의 권세를 갖고 귀신을 쫓아내야 되는데, 그런데 오늘날 이런 말씀이 안에 진리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진리가 있으면 이 거세 영이 드러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진리 안에 거하라, 진리 가운데로 행하라 그런 것입니다. 저도 예전에는 이런 영적인 것을 모르고 하나님만 믿으면 항상 복 받는다 그렇게 많이 설교도 들었고 또 그런 줄 알았고, 절대로 악한 영이 우리를 침범하지 못한다, 항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 사랑에 높으신데 우리를 항상 이렇게 보호하실 것이다 그랬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우리 마음 속에 병이 들어오고 또 우울증과 조울증과 수많은 중독이 오는 걸 보고서, 내가 기도하는데 그 사람 속에 귀신이 나는 걸 보고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바로 이 귀신이 어디에 있느냐 말이죠. 바로 귀신은 사람 몸에 붙어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8장 6절에서부터 9절에 보면은 빌립이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을 전파하니까 그 따르는 표적을 보고 그들이 한 마음으로 따르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 몸에 붙어있던 귀신의 소리 지르며 떠나가고 또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오니 그 도시에 큰 기쁨이 있었다고 말한 것입니다. 자, 그럼 여러분, 귀신이 어디에 있나요? 사람 몸에 붙어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 몸에 붙어있다가 귀신의 소리 지르며 떠나간다는 것이죠. 저희 영상에도 보면 사람 소리 막 귀신 떠나기도 하고 아니면 토해서 나가기도 하고 또 숭해나 나가기도 여러 가지 이렇게 나가지만은 거의 성경에도 보니까 소리 지르면서 나가더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여러분, 이 당연히 귀신을 우리가 볼 수가 없지만은 사람에 붙어 있는 것을 소리지며 떠나간다는 것이죠. 예수께서 오셔서 큰일 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마가복음 1장 39절에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쫓으시더라. 여러분, 회당에서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전도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니라. 예수님은 이 전도라는 것이 바로 큰일이다 그 말이죠. 전도하면서 귀신을 쫓아내니까 큰일을 하니까 모든 사람이 놀랍게 여기고 또 많은 사람들이 몰려오게 되고 또 성경법은 예수님께서 70인 제자를 세우시고 이 추수꾼을 세우시며 그들이 나가서 전도할 때 귀신들이 막 항복하고 귀신이 떠나가니까 그들이 갔다 와서 예수께 말씀했습니다. 예수님, 당신의 이름으로 이 귀신이 항복하다이다. 그들이 막 기뻐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놀랍습니까? 우리의 그 권세 있는 예수 이름을 주셔가지고 우리가 기도할 때 명할 때 귀신이 막 항복하고 막 떠나갈 때 얼마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권세가 놀랍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권세를 사용하지 않으면은 바로 이 도적, 이 귀신, 이 마귀, 이것이 바로 우리를 도적죄라고 죽이고 멸망시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풍성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의 이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를 권쳐야 우리가 여러분들의 풍성한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어느 곳에 가니까 점치는 귀신을 쫓아내니까 더 이상 귀신 나가니까 점을 못 치니까 오히려 그 점을 더 이상 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6장 16절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니라. 점치는 귀신이 들렸다는 것이죠. 그 여종이. 그러니까 귀신이 나가니까 더 이상 점을 붙인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그럼 오늘날 저 무당들이 도대체 점을 칠 때 뭐 그냥 사람이 배워서 하는 겁니까? 세상 지식으로 하는 거냐 그 말이죠. 예, 무당들도요 귀신이 들려서 그러면 귀신들이 맨날 막 소리 지르고 발광을 합니까? 멀쩡한데 점을 치잖아요. 그 속에 뭐가 있죠? 점치는 귀신이 들어가니까 점을 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바울이 예수님으로 이 점치는 귀신을 쫓아내니까 더 이상 점을 못 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무당들도 귀신에 힘을 입어서 귀신 들려서 점을 치는데 교회는 뭘 해야 되냐 그 말이죠. 성령에 충만하여만이 바로 이 귀신자를 쫓아낼 수가 있고 주께서 하신 일을 모두가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귀신 쫓는 것에 대해서 오히려 교회가 부정적이고 좀 이상하게 생각합니다. 아니 그러면 귀신 든 사람은 더 이상하죠. 귀신 든 사람은 많은데 왜 교회가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느냐 그 말이죠. 또 귀신을 쫓아내는 것은 주께서 하신 큰일이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온천에 가서 복음을 전파하며 믿는 자에게는 다른 표적이라니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낸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교회는 귀신을 쫓아내는 것입니다. 주께서 하신 큰일을 하는 것이다 그 말이죠. 왜 여러분 귀신을 쫓아내야 되나 그 말이죠. 예수께서 오셔서도 많은 귀신을 쫓아내시고 또 부활하신 후에도 이 제자들이 나가서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병자를 고쳤습니다. 마태복음 8장 16절 17절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를 다 고치시니 이런 선지자이사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지냈다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자, 예수님 당시에도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날 현대는 이 사회에 귀신이 없습니까? 지금도 귀신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가 여러분 귀신은 세상의 어떤 권력자도 어떤 무당도 어떤 권세 있는 사람도 귀신을 쫓아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귀신 쫓아내는 것은 오직 하늘의 권세 예수의 이름 외에는 귀신이 나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교회는 그 이름을 갖고 귀신을 쫓아내라, 세방을 말하라, 병자를 권짜라, 다른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거하라.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가서 복음을 전할 때 우리 보고 귀신을 쫓아내고 이 기록이 되기 때문에 오늘 이런 역사가 일어날 때 더러운 귀신이 떠나가면서
그 지역이 변화되고 기쁨이 오는 것이다 그 말입니다. 초대교회가 칭송을 받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도의 손을 통하여 기사와 표적이 많이 일어나매 성도들이 한마음이 되고 또 온 백성이 칭송을 받더라 그랬습니다. 온 백성은 칭송을 받더라. 그래서 초대교회가 한 일이 무엇이냐 그 말이죠. 그런데 오늘날 우리는 기사와 표적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말하고 기도도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 사역자 되신 분들이 굉장히 기사와 표적에 대한 말을 멸시를 합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오셔서 도대체 무슨 일을 하셨느냐 그 말이죠. 사도행전 2장 22절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는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자, 예수님도요,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앞에 증거하느니라. 기사와 표적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땅에 오셔서 갈릴리에 두루다니며 가르치시고 또 복음을 전파하시고 모든 병을 고치셨다 그 말인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은 예수님으로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낸 것이 기사와 표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6장 10절에 보니까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니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그러면 귀신을 쫓아내는 게 병을 고치는 것이 기사와 표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마리아에 가서 이 빌립이 가서 복음을 전파할 때 기사와 표적을 그들이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기사와 표적이 무엇입니까? 사람 몸에 붙어있던 귀신의 소리지며 떠나가고 중병자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었더라. 기사와 표적이 바로 이거라요.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 바로 기사와 표적이라는 것입니다. 현대교회는 예수님은 영원하시고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다고 말만 하지만 오히려 이런 사역은 예수님이 하셨습니다. 또 제자들도 했어요. 근데 너희는 온천에 다니며 가서 복음을 전파하고 민자에게 따른 표적이 임할 것이다. 그 다음에 병을 고칠 것이다. 새방을 말할 것이다. 그래서 제자들은 나가서 부활하신 후에 나가서 복음을 전파할 때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거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날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왜 교회를 안 가는 이유가 있습니다. 아니 교회는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는데 확실하게 전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초대교회는 가서 확실하게 복음을 전했는데 무엇을 통하여 예수께서 부활하신 증거를 확실히 증거했다는 겁니다. 자 지금하고 그 당시에는 환경이 다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다는 것은 그 유대인들이 죽였다는 건 다 알고 있었고 로마를 통해서 여러 곳곳마다 전파돼 가지고 사람들이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다는 것. 그런데 부활했다는 것은 본 적이 없습니다. 오직 제자들과 500명 앞에 나타나시고 또 이렇게 올라가셨기 때문에 누가 이 부활을 십자가에 죽은 걸 어떻게 알 수 있었냐 그 말이죠. 그래서 제자들 나가서 복음을 전파할 때 그가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신 그 증거가 나타났습니다. 그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신 나사렛 예수 살아나셨기 때문에 부활했기 때문에 그 이름으로 앉은뱅이가 일어나고 귀신이 떠나고 질병이 치유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분이 부활하지 않았으면 본인도 자기 죄로 죄로 십자가에 죽었다는 것은 사형을 당하고 저주를 받은 것이지 부활하지 않으면 절대 그 이름으로 앉은뱅이가 일어날 수가 없고 귀신이 떠나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많은 사마리아나 여러 사람들에게 그 사람들은 예수를 부활을 본 적이 없지만 제자들은 나가서 가서 이 부활을 증거하니까 부활이 뭘로 증거했습니까? 그냥 말만 부활했다고 했나요? 사도행전 4장 33절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여러분 큰 권능 그러면 부활을 증거했다는 것이죠. 그 큰 권능이 무엇이냐 그 말이죠. 사도행전 6장 8절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으로 민간에 행하니 여러분 왜 이렇게 초대교회는 사도들이나 그 전도자들이나 왜 큰 기사와 표적이 일어났을까요? 왜 그 많은 귀신 쫓아내고 병자를 고쳤을까요?
바로 이 부활을 증거하기 위해서는 큰 권능이 나타나니까, 그분이 부활하셨구나. 그분은, 진짜 죽고 그냥 무덤에서 죽은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이셨구나. 하나님의 아들이셨구나. 우리 창조자였구나. 이거를 증거하기 위해서 큰 권능으로 증거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이런 데 너무 치우치지 말아라. 신비주의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천국의 복음은 큰 권능으로 증가하고 큰 기사와 표적을 통하여 말씀을 확실하게 증가하는 것이지. 어디, 여러분, 그러면 이 성경에 누가 기록을 했느냐? 그 말이죠. 왜 예수님 오셨을 때 발산 사유관들이 예수를 그렇게 몰라보고 핍박을 하고 죽이려고 했습니까? 그들에게는 가장 큰 선지자가 누굽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율법을 주셨어요. 율법. 그 율법을 누가 받았지요? 바로 이 모세가 율법을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 주님 오실 때까지 그 율법을 통해서 예수 오시기를 예비한 것이다. 그 말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모세의 선지자를 볼 때 가장 위대한 선지자요. 다른 선지자 말을 잘 듣지를 않았습니다. 왜? 이 모세 하면 아주 대단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실 때 그 예언이 이사야에 있어도 이사야서를 그냥 읽었지 믿지를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 이사야서 53장만 봤어도 예수께 채찍에 맞고 우리 질병을 대신 담당을 입고 죽을 걸 미리 말씀하셨는데 이사야 선지자를 안 봤어요. 왜? 모세 선지자를 높였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들이 모세 선지자 그를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하면 요한복음 9장 28절 그들이 욕하여 이르되 너는 그의 제자이나 우리는 모세의 제자라. 그러니까 이 모세 선지자를 스승이라는 것이죠. 우리의 스승이다. 우리는 그의 제자다. 그렇지만 그들이 모세를 스승이고 제자라 자기들은 제자라고 했지만은 결국 모세를 믿지 않고 그의 글도 믿지 않은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46절 47절 모세를 믿었더라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습니다. 그러나 그의 글도 믿지 않으거든 어찌 내 말을 믿겠느냐 하시라. 자, 그 당시에 모세 선지자를 그들이 믿었습니다. 우리는 그의 제자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모세를 정말 믿었으면 그가 기록한 것을 믿었어야 되는데 기록한 것을 안 믿는다는 것이죠. 그럼 오늘날 현대교회가 왜 이런 사역이 점점 없어지는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 우리는 그 열두 사도 그 다음에 또 바울도 있죠. 여러분 그 사도들을 믿잖아요. 왜 예수님과 동행했고 3년 반 동안 또 이렇게 가르치고 또 부활하신 후에 성령을 모시게 해서 이 사도들이 이 모든 행한 것을 사복음서와 모든 신약성경을 그들이 기록을 한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열두 사도 그 다음에 바울 이걸 철저하게 잘 믿잖아요. 그래서 우리 위대하시는 바울 사도 아니면 베드로 여러 가지 요한 이렇게 말을 하죠. 정말 여러분들 그 사도를 믿었으면 그의 글을 믿었어야 되는데 오늘날 사도들을 이렇게 올린다고 하지만 결국은 그의 글을 믿지 않기 때문에 오늘 현대교회가 이런 능력이 사라지고 각자 자기의 복음을 전함으로 사도가 전한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는 길을 택하고 있는 것이다 그 말이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율법을 주셨는데 그들이 그 율법의 말씀을 기록한 것을 나를 따라야 되는데 그들이 율법하고 너무 다른 말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8장 20절 마땅히 율법과 증거의 말씀을 따를지니 그들이 말하는 바가 이 말씀에 맞지 않으면 그들은 정녕 아침빛을 보지 못하고 그러니까 율법의 말씀을 따르는데 그들이 말하는 바가 맞지 아니하면 어떻게 합니까? 저주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21절에 이 땅으로 헤매며 공구하여 굶주릴 것이라 그가 굶주릴 때에 격분하여 자기의 왕과 자기의 하나님을 저주할 것이며 위를 쳐다보거나 땅을 굽어보아도 환난과 흑암 고통 흑암뿐이니 그들의 심히 흑암 가운데 쫓겨 들어가리라. 자, 그래서 그래서 이 말씀하고 맞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흑암 가운데 쫓겨나리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세 선지자를 통해 기록한 율법을 그들이 따라야 되는데 그들이 말한 게 맞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럼 오늘날 현대교회가 이렇게 보면은 우리 사도들이 기록했습니다. 정말 사도를 믿었으면 그의 글을 믿었어야 합니다. 근데 오늘날 사도를 얘기하면서 그의 글도 믿지 않습니다. 자, 그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고린도전서 2장 4절 사도 바울이 말한 것입니다.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의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노라. 자, 이 사도 바울은 이 전도할 때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아니하였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정말 사도 바울을 사도라고 믿습니까? 정말 믿습니까? 그럼 그가 기록한 글을 믿어야 되는데 오늘날은 전부 다 말과 설득력과 지혜로 한다는 것이죠. 또 성도들도 아름다운 말, 설득력 있는 말, 아주 깔끔하게 아주 멋있는 말, 그것만 원하죠. 그러나 사도들은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성령의 능력과 나타남으로 복음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절에도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나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말과 지혜의 아름다움으로 하지 아니었나니. 여러분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말과 지혜의 아름다움으로 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성령의 나타남으로 권능이 임하면 나타나는 것입니다.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 사마리아 땅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여러분 예수의 증인은 무엇을 아름다움과 설득력으로 말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확실하게 가서 증거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제나 동일하십니다. 그분의 십자가 부활하신 나사렛 예수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주님이시고 나의 하나님이시고 장차 오실 예수 바로 그분이 부활하신 증거를 통하여 그 이름을 믿지 않으면 멸망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름을 믿어라. 그러면 그 따르는 표적으로 성령의 나타남으로 복음을 전할 때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그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2장 13절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친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니라. 14절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않으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자, 이 사도 바울도요 그가 사람의 지혜로 그 누구로부터 가르침을 받았다는 게 아닌 것이죠. 물론 율법에 대해서는 많이 알았죠. 그러나 이 진리에 대해서는 그 사람의 가르침 말로 하지 아니하고 지혜로 하지 말라 하지 않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친 것으로 하였다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사도 바울에 대해서 굉장히 학적으로 높고 그렇다고 하면서 그 사도 바울을 믿습니다. 여러분 아주 100% 믿어요. 왜? 가장 신약 성경에 많이 기록을 했기 때문에. 그러면 그의 글을 믿어야 되는데 놀라운 것은 이 말씀을 하게 되면 그쪽으로 너무 치우치지 말아라. 이런 식으로 합니다. 아니 그러면 여러분 사도들이 다 치우쳤지요. 그러니까 이 현대교회가 이 사람의 지식으로 이 훈련을 받다 보니까 이런 능력에 대해서는 굉장히 무시합니다. 무시해요. 신구 병자 고치는 건 아주 천하게 생각합니다. 그게 바로 누구를 무시하는 겁니까? 바로 예수님을 무시하는 겁니다. 제자들을 무시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의 글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성경을 우리에게 기록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 기록한 글을 믿고 순종하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날도 이 우리에게 진리를 주셨습니다. 진리. 사도를 통해서 기록을 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하는 말이 진리와 맞지 않으냐면 결국 저주를 받는다고 말씀하셨어요. 갈라디아서 1장 7절에서 9절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할 거냐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 구주께서 사도에게 명하신 것 바로 이 명하신 것을 바로 우리에게 이 그대로
따라야 되는데 그 사도를 위해 다른 것을 전하면 저주를 받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지금 영 분별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는데 그 전하는 그 사람이 사도에 기록된 것을 그대로 행하는지. 근데 우리는 그들이 사도에 대해서는 말을 하지만 그들이 기록한 것을 그대로 행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리고 새로운 설교를 한다고 자꾸 뭘 발명했다고 하면서 여러 가지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우리는 다른 거 없습니다. 사도들이 우리에게 전한 것을 그대로 따른다면 현대교회는 다시 능력 있는 교회요, 권세 있는 교회요, 백성보다 칭송을 받는 교회요, 가는 것보다 기사와 표적이 나타나므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두려워하며 그 예수님을 하나님이시고 창조하신 그분을 만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초대교회는 다 그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예수께서 올라가시면서 너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분부한 것을 그대로 가르쳐 지켜라. 그래서 이 제자들은 그대로 예수께 분부한 것을 그대로 가르쳐 지켰습니다. 사도행전 2장 41절 42절 이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은 후에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3천이 더하라. 그들의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이라. 자, 여러분 3천명이 다 그날 예수를 믿고 침례를 받았는데 누구의 가르침을 받았죠? 그들의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우리 사도들이 전해준 거, 그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야 되는데 우리는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지 않냐고 자꾸 다른 것을 택해서 뭘 한다고 하는데 여러분 사도들은 우리가 전한 거 외에 우리가 기록한 거 외에 다른 것을 전하면 뭐 한다고요? 저주를 받는 것이고 기록한 말씀을 빼면 어떤 결과를 임하느냐 그 말이죠. 계시록 22장 19절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에 예언의 말씀에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골간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라. 자, 여러분 이 기록된 말씀을 제하여 버리면 어디를 못 갑니까? 천국에는 열두 가지를 맺는 생명나무가 있고 그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성이 있습니다. 거기를 들어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생각할 때 거기 못 들어가면 그럼 지옥 가나요? 예,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계시록을 볼 때 상징이다, 그 다음에 비유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니까 결국 성령에 대해서 우리가 오해를 한 것이다 그 말이죠. 여러분 성령님이 누구시냐 그 말이죠. 요한복음 16장 13절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를 너희에게 알리시라. 그러니까 성령은 진리의 영인 것입니다. 비유로 말하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16장 25절 이것을 비유로 너에게 일렀거니와 때가 이르면 다시는 비유로 너에게 이르지 않고 오직 아버지에 대한 것을 밝히 이르리라. 이제 성령이 오시면 비유로 말하지 않습니다. 지금은 진리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진리를 말하지 비유로 말하지 않는다 그 말이죠. 상징으로 말하지 않는다 그 말이죠. 그러면 계시록의 일곱 교회에 대해서 말할 때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러분 계시록에도 성령께서 말씀하세요. 교회에 대하여. 그럼 비유로 말합니까? 상징을 말합니까? 바로 이 요한은 바로 이 모든 것을 보고 이걸 그대로 증거한 것이고 기록한 것이다 그 말이죠. 그러면 여러분 새이라는 성에 만약에 말씀을 빼면 거기에 참여할 수가 없다는데 새 예루살렘 성의 크기가 얼마나냐 그 말이죠. 계시록 21장 12절에서 16절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열두 문이 있는데 문에 열두 천사가 있고 그 문들 위에 이름을 썼으니 이스라엘 자손 열두 지파의 이름들이라. 동쪽에 세 문, 북쪽에 세 문, 남쪽에 세 문, 서쪽에 세 문이니 그 성의 성곽에는 열두 기초석이 있고 그 외에는 어린 양의 열두 사도의 열두 이름이 있더라. 내게 말하는 자가 그 성과 그 문들과 성곽을 측량하려고 금 갈대자를 가졌더라.
그 성은 네모가 반듯하여 길이 넓이가 같은지라 그 갈대자로 그 성을 측량하니 마디슨 스타듬이요 길이와 넓이와 높이가 같더라. 자 여기 보면은 그 예삼성이 네모가 반듯하고 그 다음에 문이 12개고 그 다음에 그 문에는 12지파의 이름이 써있고 또 기초세계는 12사도의 이름이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반듯하여 성은 네모가 반듯하여 예, 길이가 12,000스타듬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지금으로 말하면 뭐 2,200km 정도 또 이렇게 동서남북으로 해서 2,200km 또 위로도 예, 같다고 말씀한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생각할 때 아 원래 청복이자 예루삼성이지 무슨 따로 예루삼성이 있느냐 여기 보니까 12문이 있고 네모가 반듯하고 자 그럼 이거는 그대로 기록한 것입니다. 우리는 기록된 대로 믿는 것입니다. 기록된 대로 믿지 않고 이거를 만약 상제라고 하면은 그 생명나무에 가지도 못하고 12가시를 맺는 생명나무 과실도 먹을 수가 없는 것이고 그 성에 참여할 수가 없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이 말씀을 그대로 기록된 것을 믿고 우리가 순종한다면 여러분 이런 능력과 권세도 나타날 것이고 또 우리가 장차 저 아름다운 천국 새 예루살렘성에도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생명나무 과실은 아무나 먹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저는 그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실 때 강도가 있었습니다. 그때 강도가 뭐라고 했지요? 주님 당신 날아갈 때 나를 기억하소서.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는 오늘 나와 같이 낙원에 있으리라. 그래서 이제 천국이 낙원. 그러니까 천국이 있습니다. 천국. 근데 이 낙원이라는 곳이 따로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도 바울이 가서 그걸 예, 봤다는 것이죠. 고린도후서 12장 2절에서 4절.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지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니라.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니라.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 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자 사도 바울이 어디 이끌려 갔지요? 그가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갔었고요. 하늘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또 낙원에 이끌려 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다는 것이죠. 거기서 말을 누구부터 들었다는 것이죠. 거기에 내용을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 이러다. 그러니까 표현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거기서 말을 들었대요. 도대체 무슨 말을 들었느냐 그 말이죠.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이것을 좀 이렇게 좀 공개하고 가지 이렇게 사람을 이렇게 궁금하게 만들고 도대체 그 낙원에 가서 무슨 말을 들었길래 왜 말을 못했느냐 그 말이죠. 여러분 궁금하지 않습니까? 저도 궁금했어요. 도대체 낙원 그냥 나는 천국이냐 낙원인 줄 알았어요. 근데 여기 셋째 하늘에 이끌려갔고 또 낙원에 이끌려가서 말할 수 없는 것을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다는 것이죠. 뭐를 들었느냐. 근데 이것을 누가 낙원을 공개를 했느냐. 바로 사도 요한이 공개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바울만 알아도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 열두 사도를 알아야만이 이 낙원의 비밀을 알 수가 있는 것이다. 있습니다. 계시록 2장 7절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심이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그 낙원에는 생명나무 과실이 있습니다. 근데 그 과실은 이기는 자는 생명나무 과실을 먹게 한다는 것이죠. 그럼 또 사람들이 아니 어떻게 가서 뭐 이런 걸 먹냐 영원한 곳이고 아름다운 곳인데 왜 또 먹느냐 그럼 여기 보시면 귀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러분 성령이 비유로 말합니까? 성령은 진리의 영으로 비유로 말하지 않고 진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낙원에 가보니까 어떤 사람 이기는 자는 가서 생겨나면 과실을 먹는다는 것이죠. 자 이것도 바로 에베소 교회에서 말하는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 그 계시록 2장 2절에 보니까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를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르지 않은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오늘날 여러분 교회가 이 저 현대교회가 아무리 수고 인내를 하고 그 다음에 악한 자를 교회에서 용납하지 아니하고 또 사도라 자칭 사도라는 거짓 사도를 분별하고 했으나 그들이 그 이름을 위하여 여기 보면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하고 이것은 바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그 이름하여 낙심하지 하고 그러나 책망을 한답니다. 주님께서 왜냐하면 처음 사랑을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 정말 뜨겁게 만난 사람들 지금 여러분 신앙생활은 어떻습니까? 아, 우리가 어른 신앙생활 되면은 더 장성해가지고 성령 충만화 되는데 근데 오늘날은 오히려 반대로 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디서 떨어졌고 왜 이렇게 됐는지를 그걸 우리 다시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예, 만약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촛대를 옮겨버리라 그랬습니다. 촛대 뭡니까? 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촛대 가운데서 거니시고 바로 만약에 첫사랑을 회복했지 않으면 낙원에 가서 생명나무 과실을 먹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성경이 이렇게 쉽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기록된 것을 그대로 믿으면 여러분들이 한국말만 잘 알아도 다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른 나라 언어 갖고 알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물론 조금 이런 문제가 있는 거 서로 살펴보고 하지만 그래서 우리나라 이 번역이 그래도 어느 정도는 잘 됐습니다. 모순대도 있지만 우리는 그래도 이 성경이 뜻을 알기 때문에 결국은 창세기나 계시록이나 다 예수에 대해서 말하기 때문에 여기 분명히 알 수가 있지 않습니까? 계시록 22장 1절 2절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미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가운데로 흐르더라. 강좌 위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는 만국을 치유하게 하여 있더라. 그러니까 여러분 생명나무가 어디 있습니까? 바로 예삼성 또 어린 양으로부터 이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는데 강 좌우에 열두 나무 과실을 맺는다는 것입니다. 이건 누가 먹을 수 있느냐? 바로 이기는 자가 먹는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이긴 자 반열에 들어가서 예삼성에 들어가면 생명과실을 언제든 먹을 수가 있고 그러나 또 낙원에는 다른 장소가 있어가지고 거기는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이 거기 있다가 나중에 이제 부활해서 상급대로 이제 우리가 성 안에 들어갈 수도 있고 성 밖에 살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십자가 죽으실 때 그 강도도 바로 거기서 예수님을 믿고 낙원에 갔지만 그는 이긴 자가 아닌 것입니다. 바로 이기지 못하면 뭐합니까? 생명과실을 먹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성경은 이긴 자만이 새 예루살렘성에 들어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 또 예루살렘성의 보좌로부터 생수의 강이 이렇게 흘렀는데 그 생명수도요 아무나 먹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 번 고통과 질병이 없습니다. 천국에 가면 생명수 강물을 우리가 마실 것이다. 그렇지만 여기도 보니까 계시록 21장 6절 7절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르렀도다 나는 알페어 오메가여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자 여기도 보면 이기는 자의 그 생명수 강을 값없이 먹는다는 것이죠. 근데 오늘날은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있다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구원받은 게 이긴 자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사도계를 보시면 계시록 3장 4절 5절 그러나 사대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니 영구라.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를 앞에서 시인하리라. 사도계는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으나 실상은 죽었다 그랬습니다. 죽은 자로다. 그러니까 예수의 이름을 갖고 있으나 실상은 죽은 자로다.
2절에 보면 너는 일깨어 그 나무마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느니라. 그러니까 오늘날도 여러분 이거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으나 실상은 죽은 사람이 맞다는 거지요. 왜냐 믿음 자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데 그 행위가 온전하지 못한 사람은 무슨 믿음입니까? 죽은 믿음이라는 것이죠. 3절에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 말이니 어느 때 내게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그런데 그 사대에 그것을 더럽지 않은 자 몇 명이 흰옷 입고 다니는데 이들은 합당한 자의 연구라. 5절에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그래서 사도행전에도 몇 명의 흰 옷을 더럽히지 않고 주님과 합당한 자인데 이 몇 명만 이긴 자죠. 그래서 나머지는 이긴 자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계시록 2장 7절에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워 먹게 하리라. 그래서 일곱 개에 대해서도 다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무엇을 줄 것이다. 전부 이기는 자를 얘기합니다. 이기는 자는 새 변성에 들어가는 것이고 이기지 못한 자는 다 성벽에 산다 그 말인 것입니다. 계시록 3장 21절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와 함께 앉는 것과 같이 하리라. 그래서 라오데께서도 차지도 않고 덮지도 않고 미지근한 믿음이었습니다. 그 하나님께서는 이 토해버리라. 구역질이 난다는 것이죠. 우리 믿는 사람들이요, 여러분, 차든지 덮든지 하든지, 오히려 미지근해가지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런 사람은 주님께서 토해버리고 싶다는 것입니다. 구역질이 난다는 것이죠. 그러나 너희가 만약에, 이기고 오면,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이기는 자가 다들 천국 안에 예선성 안에 들어갈 것이고 또 이기는 자에게 이런 놀라운 상급의 축복을 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교회 안에는 현대교회를 보면은 이 베이비 신앙이 많이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장하지 못하는 베이비가 있다는 것이죠. 히브리서 5장 12절에서 14절 때가 오래 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텐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에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니 단단한 음식을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여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일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소낙을 분별하는 자니라.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고 해서 장성한 자가 아닌 것입니다.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하는 것은 다 이 베이비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젖만 먹는 어린아이인 것입니다. 우리가 많은 지식을 갖고 성경을 많이 읽고 예배도 많이 들고 알지 안다고 하지만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는 다 베이비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러면 이 초대교회를 보면은 그들이 가서 그들이 예수에 관하여 그들이 증거하니까 그들의 침례를 받으니까 가서 안수함에 성령을 받게 해서 예수의 군사가 되게 한 것입니다. 그러면 의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예수께서 올라가시면서 이미 제자들이나 그 마가다락방에 모인 150명 다 예수 믿고 세례 받은 사람인 것입니다. 침례를 받았어요. 근데 그들에게 뭐를 못 받았습니까? 성령이 받지 못했기 때문에 너희는 기다려라. 그래서 오순절 그들의 성령을 모심으로 성령 충만하여 복음을 전하는 것마다 기사와 표적이 일어난 것이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아이들이 무슨 기사표적을 행합니까? 바로 장성한 자, 예수의 군사가 된 사람이 바로 기사표적을 행하는 것이죠. 그래서 제자들도 기사와 표적이 많이 일어난 것이다 말이에요. 많이 일어났어요. 그런데 오늘날은 기사표적도 별로 안 일어나는데 그쪽으로 치우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주님의 말씀대로 기사표적이 많이 일어나는 게 정상이고 안 일어나는 게 비정상이라는 것입니다. 왜 여러분 사도행전을 보시면 사도는 그들의 손을 통하여 기사표적이 많이 일어났고 또 수많은 무리들이 병자를 데리고 남녀의 큰 무리가 몰려왔고 오늘날은 기사표적들이 별로 안 일어나고 많은 무리도 하나도 오지 않고 보세요. 성경은 반대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이게 사도를 믿었으면 사도를 말만 하면 그에 기록한 것을 믿어야지 오늘도 믿지를 않고
그럼 결국 사도들도 안 믿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장성한 신앙은 어떤 사람이냐 그 말이죠. 히브리서 6장 1절 2절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벌을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털을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데 나아갈지어다. 그럼 우리 신앙생활은요 다시 초보에 대해서 오늘날 예수 믿고 침례받고 더 이상 없습니다. 성령 받는 것도 없고 이미 예수 믿을 때 다 성령 모셨다고 하고 그런데 사도행전을 보면 그런 사도를 그렇게 기록한 적이 없는데 그 기록한 것이 정확하게 있습니다. 어떻게 성령을 모시는지 어떻게 그들의 복음을 전하는지 정확하게 기록이 됐는데 그의 글을 믿지 않고 그냥 누가 이렇게 말했다 저렇게 말했다 그냥 그것만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는 확실한 근거를 대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사람들이 이걸 또 해석을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진리를 왜 해석을 하지요? 진리는 믿는 겁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을 믿으니 나를 믿어라. 예수께서 오셔서 비유로 말씀하신 것은 저들은 완악한 백성이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허락이 안 되었기 때문에 저들은 비유로 말하고 저는 완악한 백성으로서 오히려 그들이 깨닫고 천국에 들어올까 두려워함이라 말씀한 것입니다. 왜 비유로 말했습니까? 바로 창세한 걸 감췄던 것을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올해 저들이 천국에 들어오는 것을 들어오지 못하도록 비유로 말하고 이 제자들에게는 이 말씀을 해석하여 준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왜 비유로 말씀했습니까? 이미 성경에 그가 장차 오실 그 예수가 비유로 말할 것이다. 그러나 예수께서 올라가시기 전에 말씀하시기를 이제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너희를 비유로 말하지 않고 진리 가운데로 너희를 인도하리라 그랬습니다. 성령은 진리입니다. 그 진리의 성령이 여러분 안에 영원히 함께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 진리의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여러분 성령을 보시면 진리를 증거하지 비유로 말하지 않습니다. 왜? 아니 여러분 안에 계신 그 성령님이 절대로 비유로 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상징으로 말하지 않습니다. 아니 성령이 분명히 오셔서 진리를 말한다고 그랬는데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자, 그 보혜사 성령이요 우리와 함께 하는데 뭡니까? 비유로 말합니까? 상징으로 말합니까? 그는 진리의 영이라고 그랬습니다. 진리의 영이 우리 안에 계시면 당연히 여러분 입에서 나오는 것이 진리를 말하지 왜 비유를 말하냐 그 말이죠. 그럼 정말 여러분 성령이 임했으면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야 되고 진리 가운데 인도함을 받으면 진리를 말하지 절대 비유로 말하지 않습니다. 상징으로 말하지 않습니다. 계시록도 바로 이 상징으로 말하지 않아요. 계시록도 성령 교제가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니 그 사도시대만 진리를 말하고 그 계시록에 가가지고는 여러분 그 교회 말할 때 상징으로 말합니까? 오늘도 성령은 진리의 영으로 진리 가운데 인도함을 한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무슨 일을 하느냐 그 말이죠. 14장 26절에 보니까 보혜사고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의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그러면 보혜사 성령이 그 이름으로 오는데 너희를 가르친다. 그럼 여러분 정말 성령이 안에 모셨으면 진리 영으로서 비유로 말하지 않고 상징으로 말하지 않고 그래서 그의 가르침을 받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보면 성령님과 완전히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상징이다, 비유다 이렇게 말을 하고 내가 뭐를 봐서 이렇게 얘기했다, 어떤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다. 아니 여러분 성령의 가르침을 받지 못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 그런 분이 아니라 그분입니다. 그럼 여러분들의 그 지식과 생각으로 지식으로 증거하는 것이 성령님과 관계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복음을 전할 때 말과 지혜로 설득력으로 성령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성령 너희 안에 거하면 권능이 와서 따르는 표적과 기사를 통하여 확실하게 증거한다고 그랬습니다. 정말 여러분 성령이 모시면 여러분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권세의 말씀이요. 당연히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기름 주신 하나님의 병자를 고치며 주께서 하신 큰일을 하는 것이고 당연히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기사 표적을 통하여 이 말씀을 확실하게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냥 우리가 말로만 성령 뭐 열매가 이렇다 저랬다 여러분 이 성령이 오셔서 하시는 일이 무엇이냐 그 말이죠. 너희를 가르칠 것이다. 또 생각나게 아니라 제자들에게 그랬습니다. 너희가 나중에 어디 가서 말할 때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아라. 성령께서 너희를 그때 따라서 말을 하게 할 것이다. 그런 겁니다. 오늘도 우리가 여러분 이 말씀을 전할 때 성령 충만의 복음을 전하면 성령께서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살게 되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 없어서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정말 예수님을 사랑한 사람은 요한복음 14장 21절에 보니까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타내리라.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의 가장 복 있는 사랑인 것입니다.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면 그의 계명을 지켜야죠. 계명을 지켜야만이 아버지께서 사랑을 받을 것이요. 또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타내라. 그 나타내는 게 무엇입니까? 제자는 나가서 복음을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사. 여러분 그들이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의 계명을 지켰기 때문에 그 계명을 지켜서 바로 복음을 전하니까 그에게 나타난 겁니다. 나타난 게 뭡니까? 기사와 표적을 통하여 말씀을 확실하게 증거하더라. 사도행전 14장 3절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시니라. 그러니까 이 제자들은 바로 그 계명을 지키고 계명의 말씀을 가서 순종하며 말씀을 증거하니까 담대히 전하니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기사와 표적을 행하게 했다는 것이죠. 아니 오늘날 사람들은 아 기사 표적 그쪽으로 치우치지 말아라 이런 소리를 하는 걸 보면은 여러분 기사와 표적이 하나님만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말씀을 담대하게 전하면 그 주께서 우리의 손을 통하여 기사 표적을 행하게 하사 기사 표적이 무엇입니까? 사람 몸에 붙어있던 귀신 떠나가고 질병이 치유되고 중풍병자가 낫고 귀머리가 열리고 소경이 열리는 이런 기사와 표적이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겁니다. 가장 여러분 사역자로서 불행한 사람이 뭡니까? 주님이 함께 하지 않고 자기의 뜻대로 하는 사람은 주님과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정말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예수님을 사랑한 사람이요 주님의 사랑에서 그에게 나타난 것입니다. 제자는 가는 것보다 주님이 함께 하셨어요. 오늘도 여러분들이 주님과 함께 하길 원합니다.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권능이 임하고 성령이 보여서 성령이 그 너희 안에 거하시는데 그는 진리의 영이라 너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리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디 가서 주님을 찾습니까? 우리 안에 성령을 모시면 그 내 안에 오셔서 이제는 성령 충만하면 주님이 우리가 말씀을 증거하는 것보다 주께서 기사와 표적을 행하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영상에도 보면은 제가 귀에다가 손을 얹지 않습니까? 예수님으로 명하니 귀가 열릴지어다. 그러면 제자들이 말씀하셨어요. 제자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파할 때 그들의 손을 통하여 기사와 표적이 많이 일어났다고 사도행전 5장 12절에 말하겠습니다. 누구의 손으로? 사도의 손을 통하여 하나님은 여러분의 손을 통하여 지어 기사 표적이 많이 일어난 것을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4장 30절 31절에 그들이 무슨 기도를 했습니까? 지어 손을 내버려 병을 낫게 합시고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기사와 표적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그냥 그 자리에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그 사람들이 입에서 기사표적은 신비주의다. 그쪽으로 치우치지 마라. 이것은 바로 성령을 모르고 성경을 모르는 것입니다. 또 사도들을 믿지도 않고 그래 기록한 것도 믿지 않는 것입니다. 언제 성경에 저 기사표적이 주께서 함께 해주셔서 역사 이런 것이지 신비주의다. 그런 거 하지 말아라. 그게 어디 있습니까? 주여 손을 내버려 병을 낫게 하시고 기사와 표적이 일어나게 앞서서 그들에게 부활을 확실히 증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하나님의 권세와 권능이 나타나면 이 교회가 능력 있는 교회요
사람이 함부로 대할 수 없는 교회예요. 권세 있는 교회요. 세상에 빛이 되는 교회요. 가는 것보다 기사표절을 통해서 그 도시를 기쁘게 하고 나라를 기쁘게 하고 예,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면 여러분 나라가 깨끗해진다 그 말이죠. 여러분 속에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면 여러분들 깨끗함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거룩함이 무엇입니까?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이 무엇입니까?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바로 이 진리가 들어가면 이 더러운 귀신이 들어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 어떤 때는 제가 물론 예수님으로 명령을 귀신을 쫓을 때도 있지만 어떤 때는 제가 옆에 있으면 귀신이 벌벌 떨어요. 왜 그렇습니까? 내가 뭐 특별히 무슨 능력이 있습니까? 바로 내 안에 진리가 있기 때문에 이 거짓이 오면 드러나는 것이다 그 말이죠. 세상에도 이 진짜가 있고 가짜가 있는 것입니다. 물건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딱 보면은 가짜가 이 분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돈도 마찬가지고. 이와 같이 우리가 진짜 진리 안에 거하면 이 거시의 영들이 와서 그냥 나간다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는 진리를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시의 영들이 떠나가야 되고 더러운 귀신이 떠나가야 되고 질병이 떠나가야 되고 기사 표적이라 하면서 그 이름이 영광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 지금도 많은 병자 고통당하고 귀신 들린 자 자녀들도 게임 중독에 음란 중독에 여러가지 수없는 중독으로 인해가지고 컴퓨터 중독으로 말미암아 지금 밖에 나가지 못하고 이런 자녀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우리 믿음의 가정도 제대로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녀들이 거의 다 주님을 떠나고 교회를 안 간다 그러고 이게 수없이 많은데 오늘날 우리 하나님의 종들은 귀를 막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역을 해보세요. 얼마나 수없는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고 귀신에게 매여 있고 그래서 어디 가서 찾아볼 수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는 이 치유사에게 거의 다 교회마다 없고 하지도 않고 오히려 배척을 하게 되고 주님의 하신 사역을 배척하러 말미암아 교회가 하는 일이 무엇이냐 그 말이죠. 초대교회는 사도를 통하여 기사 표적이 많이 일어나니까 귀신들린 자 병든 자가 수없이 몰려오므로 그들을 권치니까 그 소문이 퍼지고 13이 변화되고 사마리가 변화되고 가는 것보다 역사가 일어나고 그러는데 여러분 오늘날 우리 현대사회를 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거짓의 영이 많고 모함하고 사람을 함부로 대하고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한데도 그런 거 보시면 바로 뭡니까? 이 악한 영들이 더러운 귀신 들어가면 이렇게 사람이 악해지고 죄가 점점 범하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교회는 믿음이 성장해야 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3절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은 당연하면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라. 여러분 믿음이 자라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이 성장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 있는 것이고 또 말씀을 듣고 행할 때 온전한 믿음이 있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자꾸 성장하고 온전한데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도 어린애 같은 믿음을 갖고 있다는 것이죠. 야고보서 1장 14절 15절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이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으니라. 그래서 욕심을 잉태하면 죄를 낳는다는 것이죠. 근데 죄가 어떻게 합니까? 장성한다는 겁니다. 죄도 이렇게 나가지고 장성을 하는데 오늘날 교회들이요 믿음이 자라지 않고 장성하지도 않고 베이비 믿음을 갖고 있으니까 의의 말씀을 체험하지는 못하고 그러니 세상으로 가면 세상에는 아주 죄가요 장성해 있어요. 근데 교회를 보면은 베이비 신앙이라는 것이죠. 믿음이 자라질 않았어요. 성장하지 않았어요. 미숙한 사람이 됐다는 것이죠. 그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는 다 뭡니까? 베이비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학으로도 많이 성경을 많이 알고 쓰고 외운다 할지라도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는 바로 장성한 자가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말과 지혜로 설득력으로 증거한다는 것이죠. 근데 사도들은 절대로 말과 설득력으로 증거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성령의 나타남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천국의 복음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사도 바울이 얼마나 지혜가 많았습니까? 지식이 많았습니까? 근데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했죠? 내가 열두 사도 큰 사도보다
아, 부족함은 없다. 그러나 사도 중에 나는 가장 작은 자다. 그리고 또 그 사도들보다 말에는 부족하나 지식은 그렇지 아니하다. 그러니까 여러분 열두 사도가요 말을 잘했다는 겁니다. 사도바울이 말을 잘한 게 아닌 것입니다. 사도바울은 지식이 많았다는 것이죠. 그 지식이 많은 사도가 뭐라고 기록을 했습니까? 고린도전서 2장 1절 1장에도 보면은 내가 세상의 지혜와 설득력으로 증가하지 아니하고 성령의 나타남으로 이 복음을 전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말했지 않고 능력이 있다고 말을 했는데 전부 말만 하고 있다는 겁니다. 현대교회가 전부 말만 하고 있어요. 초대교회를 보시기 바랍니다. 말만 했습니까? 그들이 가서 복음을 전파하며 막 기사표적이 일어나고 성님하고 안수하며 그 사역에 힘썼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날은 말만 하고 사역에 힘쓰지 않고 기도에 힘쓰지 않고 하나님이 기도 많이 한다고 들으시나? 아니 머리털까지 씻으는데 우리 마음만 아시지 그러면서 부르지도 기도도 못하고 전혀 힘쓰지 않고 뭐 기도 많이 오래 해봐야 뭐 소용이 있나 뭐 맨날 똑같은 말이니까 그래서 오히려 믿음이 없는 사람은 더 기도를 많이 한다 왜 믿지 못하니까 한번 구했으면 믿어야지 어? 왜 기도를 그렇게 많이 해가지고 어? 저 뭐야 믿지 않으니까 그렇게 이런 식으로 나간다는 것이죠 근데 초대교회를 보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 그들의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여러분 기도하기를 힘써야 됩니다. 교회. 앞으로는 기도하지 않는 교회는 다 없어질 겁니다. 왜냐하면 세상에 조롱거리가 되고 능력 없는 교회예요. 왜냐하면 이 모든 이 기사표적은 뭐로 일어납니까? 기도 외에는 이런 주가 나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은사가 없는 게 아니고 기도 외에는 나갈 수가 없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기도도 우리가 잘해야 됩니다. 무조건 기도가 되는 게 아니고 이 부활하신 후에는 다른 기도를 하지 않았습니다. 성령 안에서 항상 기도하며 그 다음에 성령으로 기도하며 그래서 사도 바울도 내가 마음으로 기도하다가 또 영에 기도하고 또 영으로 찬송하다가 또 마음으로 찬송하고 그러니까 우리 부활하신 후에 기도를 알아야 되는데 그냥 예수님 당시에 주의 기도한 거 하고 또 그 예수님으로 기도한 거 그것만 압니다. 그래서 예수님으로 기도합니다. 그리고 주의 기도를 이제 반복해서 하지요. 어떤 성들을 보면은 자기는 아직 몇백 번을 했대요. 주의 기도를 그거는 예수께서 아직 뜻을 이루지 않았기 때문에 하늘 뜻이 이런 것에 땅에서 이루어지어다. 그래서 그거는 우리가 구하는 기도가 아니고 그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한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이제 때가 되었으니 너희가 그동안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으나 이제 내 이름을 구하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 다음에 부활하신 후에는 우리가 성령을 모시고 이제는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마음의 기도도 하고 영의 기도하고 영의 기도하고 마음의 기도하고 근데 오늘날 보면 영의 기도하지 않으니까 영적인 세계가 열리지 않고 영적인 일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귀신은 영인 것입니다. 그 귀신을 어떻게 쫓아냅니까 여러분? 보여야 말이죠. 그러나 이 영적인 기도를 하게 되면 여러분 천사가 와서 막 이 천사가 많으면 권능이 나타나가지고 이런 귀신 떠나고 질병이 치유된다 그 말입니다. 인간의 무슨 힘이 있습니까? 예수께서 그 이름을 우리 보고 대행하라고 했기 때문에 그 이름으로 귀신이 나갈지다 병자가 나을지다 우리의 권세를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아니 열두 제자에게도 권세와 능력을 주셨다고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9장 1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열두 제자를 선택하시고 부르시고 그들에게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세를 주시고 그래서 나가서 복음을 전파하며 알려는 자를 권치게 하려고 내 보내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도 열두 제자에게 권세를 줬기 때문에 권세 있는 사람들이 나가서 하니까 귀신 떠나고 질병이 치유된 것이다 그 말이죠. 요한복음 1장 11절에 12절에 보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있음이라 함이라. 권세가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 권세가 있어요 없어요? 아니 권세가 있습니다. 권세가 있으면 귀신 떠나가는 겁니다. 그래도 권세만 갖고 되지 않습니다. 권능이 있어야죠. 그래서 40일 후에 올라가시면서 너는 아버지 약속하신 하늘에 그 약속하신 성령 그 하늘에 권능이 펼지까지 이 도시를 떠나지 말아라. 그 권능을 받아야 됩니다. 예수님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있어서나 권능을 받아야 권세와 능력을 갖고 가서 귀신을 쫓아내는 병자를 고치며 주께서 하신 큰일이요. 우리가 믿는 자에게 큰일하는 것이다 그 말입니다. 오늘 현대기를 보면 예수님이 하신 것을 조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를 고쳐라 그런 거 하지 말아라. 그건 이상하다. 아니 그럼 여러분들은 누구를 믿습니까? 예수를 믿습니까? 정말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면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요 영존하신 아버지요 평강의 왕이라고 이사야서 9장 6절에 했어도 전능하신 하나님이 예수라는 걸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말씀의 육신에 대해서 오셔서 그가 하신 걸 갖다가 그걸 신비주의냐 이런 식으로 합니까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이 성경을 기록된 것을 믿지를 않아요. 한국말로도 잘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다른 말 안 해도 알아요. 얼마지 한국말을 갖고도 이렇게 잘 나와 있는데 오늘날 이걸 왜 믿지 않느냐 그 말이죠. 정말 예수를 믿었으면 그의 제자를 믿었어야죠. 가장 신뢰한 사람이 열두 제자였습니다. 예수님 올라가시면서 맞지아도 그냥 추첨해서 올린 게 아니라 예수님과 동행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유다가 빠지니까 그들이 제비를 뽑아서 마띠아가 열두 제자의 여러분 반의를 쓴 것입니다. 아 그러면 마띠아가 별로라고요? 자 여러분 계시록 21장 14절 그 성의 성광에는 열두 기초석이 있고 그 위에는 어린 양이 열두 사도의 열두 이름이 있더라. 여러분 천국에 가면 새 이름 성의 기초석이 있는데 거기는 열두 사도의 이름이 기록됐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랐습니까? 가장 예수님이 신뢰한 사람은 열두 제자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동안 그 사도 행전에도 보면은 그 예수님 사람을 주는데 옷을 갖고 증거로 서 있었으며 믿는 자를 감옥에다 가두고 아주 예수님 사람을 본인을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님 사람을 잘못했다고 하면서 그 죽이러 가는 사이에 다메섹에서 만나가지고 변화된 사람인 것입니다. 오늘날 현대교회는 바로 바울만 위대하지 거의 열두 사도를 그렇게 별로 보지를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 그들이 예, 사도 베드로도 그 예수님이 그랬습니다. 예수 죽는다고 하니까 절대 죽지 마세요. 본인들도 다 같이 죽으러 가자 봐 이 정도로 목숨을 걸고 따랐지만 결국 예수님이 그 장로들 손에 예, 잡히니까는 어떻겠습니까? 베드로는 그래도 제자라서 그래도 다른 자는 다 도망갔습니다. 여러분 도망갔지만 그래도 베드로는 끝까지 따라갔습니다. 따라갔는데 주님이 미리 그랬어요. 네가 닭 울기 전에 나를 부인하리라. 근데 거기서 어쩔 수 없이 어쩌다 보니까 예수님을 부인하게 됐어요. 저주하면서 그 사람을 모른다고 하다가 어떻습니까? 닭이 울을 때 그때 생각이 나서 그때 통곡함에 나가서 통곡을 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여러분 그렇게 할지라도 회개를 했지. 유다는 가서 회개도 안 하고 그냥 목 매달아 죽었어요. 다른 제자들도 도망까지 갔네.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의 엄청난 상처를 받은 분입니다. 예수님이 제자가 자기를 팔지를 않나 또 도망을 가지 않나 죽음까지 같이 온다면서 그런 사람들이 그러나 그들이 성령을 모신 후에는 목숨을 그 이름을 위하여 아끼지 않냐고 여러분 복음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받지 않은 사람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여러분 환난이 오면 다 무너집니다. 다 부인하고 다 타협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모셔야 어떤 핍박이 와도 목숨을 걸고 그를 위하여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5장 25절 사람을 택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생명을 아끼지 않은 자인 우리가 사랑하는 바나바와 바울과 함께 너에게 보내기를 만장일치로 결정하였느라. 여러분 초대교회 사도를 보시기 바랍니다. 사역자를 보시기 바랍니다. 그 이름을 위하여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우리가 여러분이 진리를 알게 되면은 생명을 아끼지 않고 목숨을 걸고 이 생명의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우리는 타협을 본다는 것이죠. 이게 바로 성령 충만하지 않기 때문에 그동안에 아무리 여러분들 믿음이 좋다고 하나 환난이 와보세요. 다 그냥 기도하지 않습니다. 원망하고 오늘 성도들이요 병이 걸리면 원망해요. 하나님이 나를 왜 이렇게 암을 걸렸냐 무슨 병이 걸렸냐 원망을 해요. 하나님이 하신 겁니까? 분명히 그랬잖아요. 이 도적 그런 건 도적죄라고 죽여 멸망시킨다고. 바로 우리 보고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가 성령 능력을 받아서 가서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를 곤쳐라 우리 보고 하라고 했습니다. 누구의 이름으로 그렇게 안 해놓고 우리가 이걸 방어하지 못하면 도적에 당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사람들이 원망을 합니다. 여러분 정말 주님을 사랑하면 그의 계명을 지켰어야 되는데 주님을 섬긴다 하면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지 않았어요. 그동안 초대교회를 보시기 바랍니다. 가는 것마다 주님이 함께 하셔. 그 다른 표준의 말씀을 확실히 정했다는 것이죠. 우리의 주님이 항상 함께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주님이 구하면 응답이 올 텐데 야고보서에서 보면은 엘리야는 우리가 똑같은 사람이 돼 그가 기도를 하니까 3년 반 동안 비가 내리지 않던 비가 갑자기 쏟아지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임했습니다.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들은 다 하나님과 동행을 했다는 것이죠. 우리는 처음부터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과 동행하고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면 항상 우리와 함께 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성령이 충만하면 늘 함께 하셔서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데 그동안 전혀 성령도 모시지 못하고 안에 거하지도 못하니까 주님과의 전혀 함께 하지 않았는데 병이 나가지고 기도할 때 안 나타나니까 원망을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동안 하나님 내가 주님과 동행하지 못한 걸 용서해 주옵소서. 성령을 따라 행하지 못한 것을 용서해 주옵소서. 진리 가운데로 인도함을 받지 못한 것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이 회개하고 주여 주님과 함께할 때까지 우리가 전혀 기도에 힘쓰고 회개하고 주님과 가까워진다는 것입니다. 주님 우리를 가까이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러면 그가 우리를 가까이 한다고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구하라 찾으라 응답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물며 사람에게 성령을 주지 않느냐. 성령이 여러분의 안에 계셔야만이 성령이 우리와 함께한다고 말씀하셨어요. 구약은 성령의 감동으로 함께했지만 우리 안에 들어서 함께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우리 다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손을 올리시고 주님 내가 말로만 성령 얘기했지만 정말 그는 진리의 영으로 비유로 말하지 아니하고 우리 안에 영원히 거하겠다고 말씀하셨고 우리가 그런 진리의 영으로서 우리 함께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딴 데 가서 찾고 있었습니다. 정말 우리가 성령이 임하면 우리 안에 거하고 항상 함께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그들이 성령 충만하여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보다 기사와 표적이 따르는 것을 볼 때 우리는 그동안 주님과 동행하지 못한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한 일도 할 것이고도 큰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주여 초대교회는 주께서 하신 큰일을 할 때 귀신 쫓아내는 집이 주되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하나님 우리 현대교회를 지는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국교회가 다시 일어나게 도와주옵소서. 교회마다 하나님의 능력이 막 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강력한 주의 종들의 기름을 부어주시옵소서. 모두가 예수의 하신 사역이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교회마다 기도에 힘쓰게 도와주시고 말씀 사역에 힘쓰는 우리 한국교회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종들을 주는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를 다시 일어나게 도와주소서. 주의 목사님들 다시 일어나게 도와주소서. 우리 한국교회 다시 살아나게 도와주시옵소서. 강력한 초대교회 부흥이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정말 우리가 사도를 믿었으면 그의 기록된 것을 믿고 행동으로 옮기게 도와주시옵소서. 지금도 수 없는 사람들의 질병과 고통과 또 주님을 알지 못하는 많은 영혼들이 있습니다. 주여 죽어가는 영혼이 있습니다. 주여 그들을 주께로 인도하게 도와주시고 주여 교회마다 권세 있는 믿음, 능력 있는 믿음, 기사와 표적이 나타나는 교회, 세상에 넘보지 못하는 교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 교회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자, 이 시간 여러분들 아픕니다. 손 얹으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이 시간 예수님으로 기도합니다. 지금도 많은 각종 질병과 통증으로 고통당한 사람이 있습니다. 또 암으로 아니면 피부병과 또 아버지 각종 루마스병과 파킨슨병들 아주 각종 또 우울증과 조울증이 있습니다. 오늘 시간 예수님으로 명령할 때 예수님으로 명하노니 이 모든 질병들은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자녀 앞에서 예수님으로 말하니 모든 각종 질병 예수님의 무릎을 꿇고 지금 떠나갈지어다. 오라바스게레베카나바라바스세레베카나바라리아 오라바스세레베카나바 하나님의 기름을 부어주시고 모두가 체험받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으로 떠나갈지어다. 주님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 지금 제가 또 집회 중이라 이거를 이렇게 자주 올리지 못했고 이렇게 하지 않다가 지금 잠깐 올렸습니다. 예, 여러분들이 그 방언 기도도 열심히 예, 잘 하시고 계시고 또 그러다 보면 어느 정도 되면 이제 여러분 속에 능력이 권세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예, 이제는 지금 이 마지막 때를 살고 있습니다. 많은 핍박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더 기도하고 더 전도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우리 한국 교회가 될 줄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연물이 없어지고. 아, 거기가 올라오세요. 힘드시네. 연골이 없대요. 연골은 살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지금 막내 보니까 물랑물랑해요. 물랑물랑 없고 없어요. 없어. 3분의 2 정도가 넘어져가지고 찢었었는데 여기로 힘을 너무 주다 보니까 디스크가 아예 그래서 이렇게 잘 때도 너무 힘이 들었고 긴 시간은 앉아 있지를 못해요. 움직여보시고 자 어떤 것 같아요? 가면 한번 내려가면서 오! 할렐루야! 할렐루야! 보이고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박수! 할렐루야! 오! 이렇게 걸을 때는 괜찮은데요 이런데 지하철 남편하고 가면 남편 저쪽에서 있고 저는 할머니처럼 맨날 그런다고 똑바로 좀 걸으라고 했는데 그게 잘 안 되더라고요. 남편에게 그 사정을 모르고 막 그러시네요. 저기 남편 손 들어보세요. 세상에 이럴 수가. 아유.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남편하고 상관없으면 막 그냥 기분 하네요. 아이고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양쪽 무릎이 80 넘인처럼 그렇다고 연골이 완전히 없습니다. 그리고 아예 없어요? 예, 조그마한 언덕이나 계단은 전혀 오르지 못해요. 그럼 아마 계단 한번 올라보세요. 어우, 진짜 그러네. 아파요? 예, 많이 아파요. 오, 이거 있습니다. 뭐 우리가 해야 돼? 예. 그렇게 볼까요? 예, 예. 이야, 이거. 예. 이거 진짜 이거 엄청 아픈 거다, 여러분. 예. 양쪽 연골이 하나도 없대. 아, 다시 올라오세요. 지금 심각하다, 올라오기도 힘들겠다. 자 이렇게 손을 잡으시고 아이고 야 이거 도와줘, 도와주세요 이거 예 이야 이거 참 예 아이고 예 그 언제부터 이렇게 연골이 없었어요? 한 10년 정도 10년 전부터
찍었어요. 예, 미리 빠지는지 안 빠지는지 확인시켜 드려야 될 사람이 있어서. 예. 그래서 이제 앉아서도 계속 영상을 찍고 예배 중에도 영상을 찍고 그리고 일어섰을 때 배가 이렇게 나왔더라고요. 임신은 좀 부끄럽긴 몇 개월, 하지만 몇 개월 정도. 몇 개월인지 임신을 안 해봐서 모르는데 한 적어도 6개월 정도? 에서 7개월 사이 정도 느낌. 어, 그래도 중증이네, 그게. 그렇죠? 그래서 그 기도하기 전에 조금 더 확인을 하고 기도를 했어요. 근데 예. 지금 제가 내밀어도 안 나오고 오. 아까 전에 내밀지 않고 이렇게 서 있는데 이렇게 홀로 튀어나온 거예요. 예. 지금 이렇게 내밀어도 지금 안 나와요. 여러분, 내밀어 나도 기도를 자, 여러분, 그 스피드가 절대로 보여줄 수 있어요? 앉아서 이렇게 만졌던 예. 영상 촬영했던 거. 예, 그걸 좀 보내주세요. 예, 보내드리겠습니다. 예, 저기다가 처방으로 좀 이렇게 증빠져요. 네, 아, 제가 원래는 제가 조울증이 있었어요. 16년 전부터 약을 먹고 입원과 퇴원을 반복하면서 약도 먹고 그랬는데 어제 방언도 받고요. 그리고 어제 약도 안 먹고 잤는데 잠도 잘 자고 이거를 증명할 수는 없지만 저는 주님이 낫게 해주셨다는 것을 믿어요. 아, 네. 그럼 그동안 잠을 못 잤네, 약 안 먹고는? 네. 못 자고 불안했어요. 근데 지금은? 지금은 아니에요.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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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16년 동안 조울증이 있어서 약을 먹었고요. 그리고 키가 커졌어요, 엄마보다. 그리고 악한 영이 들어와서 막 경련도 일으키고 그랬었는데 그런 것도 다 나았고요. 잠도 이제 잘 자고. 하나님의 강력한 그 놀라운 능력을 또 권세를 가지시고 인도를 비롯해서 세계 여러 각국을 다니면서 이렇게 복음을 증거하십니다. 어떤 사람은 그럽니다. 그런 브라질이나 그런 어떤 미개한 지역에서는 그런 기적이 일어나지만 한국에서도 그런 역사가 나타나느냐 이렇게 물어본 사람들이 많습니다. 예, 오늘 우리 3시 예배에도 우리 청년 예배 때 간단 잠깐 메시지를 전하고 기도를 했는데 거기서도 기적이 나타났습니다. 우리 자리를 좀 이렇게 강렬하게 펴지 못하는 그런 청년이 또 이렇게 다리가 펴지기도 하고 또 그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밤에도 말씀을 여러분 잘 경청하시고 또 성령을 받으면 아마 90% 이상 다 방언의 은사를 받게 될 거고 또 99%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뿐만 아니라 각종 모든 악령들이 떠나가고 또 병마들이 떠나가는 그런 현장을 생생하게 체험하게 될 겁니다. 오늘 우리 선교사님 나오셔서 드려진 헌금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말씀을 증거하실 때 마음으로 확장 여시까지 꽉 차고 통로까지도 지금 3천석이 다 차고도 통로까지도 지금 이렇게 많이 앉으셨습니다. 뜨거운 박수로 우리 선교사님을 맞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선교사님 나오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만나서 반갑습니다. 이렇게 소개를 했지만 저를 초청해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3일 동안 놀라운 주님의 역사가 이 자리에 임할 것입니다. 구경권이 되지 마시고 이건 저만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능력을 받아서 예수님의 증인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